네, 산타나 시그니처 싱글 커터웨이인데요. 왜 싱글로 회귀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산타나의 기본 우리가 알던 산타나에 이어서 모르던 산타나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2019년 윈터남에 소개된 산타나 뉴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산타나가 요거 요청해가지고 S 시리즈에다가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된 모델인데,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우리가 이번에 다섯 개 연속으로 할 다음 시리즈 것까지 다 보시면은 네.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좀 설명이 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기어가 뭔지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2019년 PRSS의 뉴 라이너 폴스 기타 저희가 기타. 말씀드렸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레오. 팬더에서 레오스 기타를 레오스 낸 기타. 거나 마찬가지인 네. 그 폴스 기타 이제 폴리드 스미스가 자기가 직접 그런 개인 어떤 뭐 소장용 그런 기타들 있잖아요. 네.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들에서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SE 시리즈로 출시를 한 게 폴스 기타가 되는데, 거기에 픽업의 특성이 이제 TCI 픽업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TCI 픽업이 뭐냐? 이게 사실 제가 뭐 전기 전자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그 이 약자만 설명을 해드리면 TCI가 Tuned Capacitance and Inductance 이거거든요. 네. 이 캐파시터 축전기잖아요. 그래서 네. 캐파시턴스라고 하면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네. 뜻이고, 인덕터는 코일. 코일이겠죠?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면 유도 용량이 되는데, Tuned Circuit 하면 동조 회로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동조를 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Tuned라고 하면 일단 잘 조정한 미세 조정한이라는 네. 뜻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정전 용량, 유도 용량이 사실 잘 뭔지도 몰라요. 사실 네. 우리가 저 안에 캐퍼시터라고 하지만 사실 캐퍼시터가 정확하게 무엇이라는지도 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콘덴서인데요. 뭐 그냥 뭐 강일이나 뭐 있어요. 그렇죠. 강일이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죠. 하여튼 그 튠드 캐퍼시턴스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 TCI 픽업인데, 거기서 코일 팁 기능을 빼라. 그러니까 캐퍼시턴스 이게 뭐냐면 TCI 픽업 자체가 그 폴스 컬렉션에 있었던 그런 스펙이었어요. 아, 스펙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산타나가 야 이거 아, 소리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좀 써라. 해 코일탭만 빼고 왜냐면 코일탭 사운드 안 쓰니까. 아, 이거, 이거. 코일탭 빼고 TCI 사운드를 이거 여기 넣어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데, 자 요게 이제 단 한 번 사용됐었던 이 기타 산타나의 골드리프 요 기타가 프라이빗 스탁에는 있었다고 해요. 이 프라이빗 스탁이 그러니까 커스텀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뭐 주문 생산한 거겠죠. 요거에다가 이제 그 폴스 기타에서 찾아볼 수 있는 TCI 픽업을 장착을 해서 SE 스펙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이 PRS SE 산타나 싱글 컷 트레몰로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 이 디자인을 예전에 딱 한번 무대에서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폴스 기타에서 볼 수 있는 이 TCI 픽업 세트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타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펙들을 가지고 나 뭐 지금까지 거네. 있었던 알던 산타나 말고 모르던 산타나인데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해서 요청을 통해서 나온 기타가 바로 이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타나가 얼마나 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이 스펙을 세팅을 했겠어요. 저는 이거에 비밀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산타나가 처음에 깁슨 커스텀 칠 때는 팩업 셀렉터 여기 썼다가 S 칠 때는 여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야마하 칠 때는 다시 일로 왔다가 PRS 갈 때 다시 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일로 와야 돼서 이거에 그걸 맞춘 거 아닐까요? 왔다 갔다 이걸 음모론입니다. 네. 진짜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이게 무슨 네 그렇습니다. 산타나 음모론이었어요. 산타나 픽업 셀렉터 왔다 갔다론. 네. 그렇습니다. 자 스펙을 볼게요. 177만 5천원의 권속가에 142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저희 산타나 알던 산타나에 비해서 약 10만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할인가 기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7cm 전장에 3.56kg의 무게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5에 그리고 컨투어 위에까지 재면 48 정도 3mm 정도? 네 그렇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5mm 나오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의 PRS 디자인 튜너,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8625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뭐 9.5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1.5요. 예. 292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24.5. 역시 아주 쇼 스케일이죠. 아까 저거랑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2.3mm. 예. 깁슨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75보다도 더 예. 7mm가량 더 짧습니다. 자, 그리고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튠드 캐퍼시턴스 예. 인덕턴스 TCI. 네, TCI 픽업 가지고 있고요. 볼륨 톤 컨트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왔다 갔다. 왔다 예, 갔다 왔. 네. 그렇습니다. 네, PRS 페이턴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가 과연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어떨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들어볼게요.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 마샬이구나. 팬더 클린톤이고요. 좀 더 명료하다고 네, 해야 될까? 단단해야 되라고. 이건 픽업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진짜 뭐가 단단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산타나 S 픽업과 TCI 픽업의 약간의 네. 뉘앙스 차이가 있네요. 네. 마샬로 바꿨고요. 치고 나옵니다. 소리가 팬더의 레드 락. 근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치고 나오는데요. 네. 약간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운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건 이것도 코러스나 이런 게 잘 먹겠죠? 팬더 앰프고요. 아까 저기 개인에서 안 들었던 백킹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해볼까요? 그럴까봐요. 해보죠. 후후. 마샬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게 뭐랄까 좀 더 기운 차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더 펄떡펄떡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들이 힘이 너무 좋아요. 네, 되게 역동적이네요. 근데 미들이 막 뚱뚱하고 이런 네. 느낌은 아닌데 네, 아주 힘 좋은 그 코어가 느껴지는 코어 근육이 단단한 네. 사운드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시간 같은 발라드 반주를 해볼게요. 확실히 뭔가 힘도 좀 더 있고 네.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지난 시간에 알던 산타나는 말 그대로 좀 알던 산타나고요. 네. 그 산타나에 좀 스팀팩을 좀 끼얹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산타나의 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원래 알고 있던 산타나가 더 산타나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산타나가 약간 각성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에 저는 이쪽이 좀 더 힘이 있고 한 단계 더 튀어나와 있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이쪽이 더 산타나 같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네. 뭐가 더 산타나 같느냐라는 느낌보다는 산타나 중에서 이쪽이 조금 더 사운드가 튀어나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뭐 여튼 되게 굉장히 세계관이 확실한 기타인데 아주 화끈합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 2509화입니다 2509화 팬더 USA 레리티 시리즈 네, 특수 스펙 기어들이죠. 플레임 애쉬탑 스트라토캐스터였습니다. 네 여기에 생당님 아직 더위가 한창인데 에어컨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1만 회로 가려면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님 건강까지 함께 돌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만 회까지 저 에어컨이 가지는 못하겠죠 아마. 네 이번 마샬은 이미 다 갔어요. 이번 희귀템 시리즈는 예전에 봤던 패럴렐 유니버스와 비슷한 듯 다른 노선인가 봅니다. 희딱구리한 시도보다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네요. 한 줄평 이런 짓도 짬이 있어야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네. 생당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산타나의 EST를 붙여서 산타나스트. 산타나스트. 네. 네. 가장 산타나스러워. 네. 저 그죠. 산타나 좀 과하게 해석했다라는 느낌. 네. 저는 그 생동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 저는 생타나. 생맥주 같은 느낌이죠. 바로 따라 마시는 산타나 네. 느낌. 드래프트 산타나. 네, 드래프트 산타나. 생타나 드리는 거겠습니다. 참 좋다. 기타 좋아요. 그래도 조금 오바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너무 산타나 선생이 이렇게 좀 늙어 갖고 이제 이렇게 얌전해져야 되는데 막 근육이 너무 벌크업된 느낌. 네. 잠시 몇 대다. 네, 바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근데 두 개의 성향 차이는 확실해요. 어쨌든 네. 디자인적인 성향에서부터 뭐 사운드적인 성향까지 차이가 팍팍 나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싶은데 네. 왔다 갔다 왔어요. 네. 왔다 갔다 음모로. 네. 이게 그러니까 산타나 시그니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산타나 시그니처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개성을 찾아서 네.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산타나 같느냐라는 건 이제 약간 의미가 없어 느낌이 좀 듭니다. 굳이 산타나라고 안 써놔도 됐을 뻔했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뭐 그냥 SE 싱글 컷 트레몰로 그냥 이렇게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사실상 PRS가 폴리드 산타나라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산타나 시리즈 이번 PRS 시리즈에 볼 기타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듯이 예.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을 갖다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창업주가 나옵니다. 폴리드 스미스의 기타 폴스 기타 그렇습니다. 그 폴리드 스미스는 폴리드 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내 거야 라는 걸 주장하는 폴스 기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남수에다 쫙 전시해놓고 앉아있는데 뭐 남녀가 지나가면서 저 산타나 기타야 그럼 휙 지나가면 휙 지나가면 이씨, 야 이거 이, 폴스 기타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 폴이었구나. 아, 네. 폴리드 산타나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네. 다음 시간에 과연 PRS는 산타나 기타가 아니고 폴리드 스미스의 기타다 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 네, 폴스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2019년 네, 이 PRS의 포인트예요. 네. 네. 코어 라인입니다. 네, 다음 시간이야말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폴스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기어 타임!